그러다 보면 참지 너무 너무 지금 지금 덥다 더. 어우. 이거 국간장은 없어? 응? 간장 좀 넣었어. 맛을 좀 보다가 간을 좀 보시고 네. 하셔야 돼요. 아, 이 사람아, 저거 뭐고 그게 저거 뭐고 한번 딱 저거 하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걸 전문가들은 한번 딱 하면 끝이야. 그러고 아까 봐 물을 그 부었는데도 국이 안 되잖아. 너 안 봐 이거 이게 무슨 국이야? 이거 전부 미역이지.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음식을 한다고? 미역을 불려가지고 했어야 되는데. 음식에 기본도 모르고 무슨 뭐 음식을 한다고 그래? 야 면은 어디 있어? 면 어디 있냐고. 아니 그러면서 또 음식 기본 말씀하시더니 조미료를. 아니 음식도 뭐 기본도 저거 안 저거 있으면서 무슨. 그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다시다를? 참나 이가지라네 참나. 음식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. 이제 맛이 어디 좀 나왔네 뭐. 됐고 미역 조미료가 됐고, 들어가야. 갈비는 물에 담가놓고 핏물 좀 빼야 되고. 야, 네.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? 아 지금 붙이질 않고. 아 이게. 아이고 참나. 이거 끊느라고 이거 다 했어요 이제. 이거 풍선 좀. 풍선 몇 개 좀 보여줘. 야 오늘 뭐 별거 다 한다. 어 풍선. 어. 아빠. 풍선 불다가 혈압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직까지 제가 뭐 젊은 사람들 세목을 해. 오! 오! 아, 역시 폐활량이 대단하시다. 오! 오! 너무 진짜 열심히. 저러다가 기절하시면 어떡하지? 오. 승인 엄마만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나는 신경 하나도 못 썼어요. 못 쓰고 이번에는 또 이제 저 수빈이하고 이제 관계도 좋아졌고 수미도 이제 또 밝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거지. 손녀딸 생각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가족밖에 없어. 어 왔어. 왜 늦었어? 뭐야 이거는? 아유 생일인데 아빠 이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지 또. 맞아. 지금 너 생일이라고 아빠가 지금 음식 엄청나게 많이 했어. 미역도 그것도 맛있게 끓여놨고. 아, 그래? 아유 또 자 아이고 뭐야? 뭐야? 다 떨어지잖아 풍선. 세 개째야. 미역국 주인공. 몇 개 떨어뜨린 거야? 하트 붙인 거야. 미역국은 네가 끓인 거야 양념하고? 예. 하트 붙인 게라. 인스턴트 같은데. 되게 처음 이런 걸 받아보니까 기분이 뭔가 묘하긴 했는데 이제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겠구나 더운 데서.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수박 케이크. 뭐 하나 있겠지. 아. 와. 와. 사이즈요. 잘 만들었다. 좀 특별한 생일상을 사실 머릿속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전부터. 그래서 여름이잖아요. 여름에 덥게 그 빵 케이크보다는 그래도 시원하게 수박으로 해주면 더 독특하지 않을까.